치과의사 수의사 김구철입니다. 자, 오늘은 잔존 유치의 발치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존 유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유치,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 나 있는 이빨이 이갈이를 하고 이제 연구치료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치들이 안 빠지고 있는 거를 이제 빼주는 거를 말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이빨이 두 줄로 나 있다. 고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큰 송곳니 뒤에 조그만 날카로운 가늘고 날카로운 송곳니가 나 있는 것처럼 이빨이 앞에 이빨이 두 줄로 나 있다든지 아니면 밑에 쪽에 송곳니가 올라오는데 바깥에 아주 날카로운 송곳니가 그대로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위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날카로운 송곳니들이 빠지지 않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송곳니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연구치 송곳니고 이건 유치 송곳니가 안 빠지고 남아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치가 안 빠지고 남아 있는 것들을 이제 빼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쪽 턱입니다. 아래쪽 턱에 여기 화살표에 보이는 것처럼 유치들이 안 빠지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덧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이쪽 사진 같은 경우는 위에 턱입니다. 위에 턱에 이렇게 이제 유치들이 안 빠지고 남아 있죠. 이런 경우에 잘 빠지는 빠지고 없는 이빨들은 여기 이제 뿌리가 없는데 이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남아 있는 유치들은 이렇게 뿌리들이 전혀 손상을 받지 않고 그대로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쪽 사진에서 보시면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밑에서 이렇게 이제 연구치들이 올라오면서 뿌리 쪽을 녹여내게 됩니다. 뿌리 쪽을 녹여내고 그러면은 유치에 남아있는 위에 부분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유치들이 올라올 때 길을 잘못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길을 잘못 들면은 이렇게 이제 유치의 뿌리 쪽에 전혀 손상을 못 주게 됩니다. 손상을 못 주게 되면은 뿌리 쪽이 녹아내리지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대로 여기 이제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이게 그대로 꽉 박혀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빼주지 않으면은 그냥은 절대로 빠지지가 않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뺀 이빨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뼛속에 이렇게 잠겨있는 잇몸 밑으로 뼈에 박혀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보이는 부분에 거의 두배 이상 길이를 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손상을 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잔존 유치, 특히 송곳니 같은 경우는 일부러 빼주지 않으면 빠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이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박혀있는 유치 송곳니를 이제 빼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있고 하기 때문에 잇몸을 찍고 뼈를 조금 깎아서 그렇게 해서 빼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빼고 나서 제대로 이제 연구치에 송곳니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송곳니가 보이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유치에 송곳니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 자리로 이제 연구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기 때문에 연구치들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특히 아래쪽에 있는 송곳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서 이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잇몸을 찌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송곳니 유치를 안 빼주고 계속 오래 진행이 되게 돼서 나이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가 아니고 아주 뒤에 가서 이렇게 유치 송곳니를 빼줘가지고 정상적인 자리로 연구치가 안난 상황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닫으면은 이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래쪽 송곳니가 위를 이렇게 찌르게 됩니다. 잇몸을 찔러서 먹을 때도 불편하게 되고 잇몸에다 상처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복잡한 교정을 한다든지 이빨을 자른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있는 사진은 빼고 나서 바로 찍은 사진입니다. 양쪽에 있는 사진들은 빼고 나서 일주일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일주일 뒤에 찍은 사진인데 아까 사진에 비해서 조금 밖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은 좀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제가 시술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시술 전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양쪽으로 유치 송곳니가
정상적인 송곳니의 바깥쪽으로 나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발치를 하고 나서 한달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양쪽에 보이는 노란색 화살표의 길이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시면은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치아 사이가 넓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 반, 6주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 조금 더 치아 사이가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의 견치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거를 조금 빨리 빼주게 되면 4개월, 5개월, 6개월 이 정도에 빼주게 되면은 다행스럽게도 연구치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위치로 옮겨져서 그대로 예쁘게 잘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 이빨이 안 빠지고 남아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하루라도 빨리 치과 동물병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빨리 유치는 덧니는 빼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